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FW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 조합편을 슈즈까지 넣어서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밈더 월드롭에서 컬러풀한 슈즈들과 포인트 가방으로 FW를 시작해 주셨더라고요. 자, 그럼 밈과 함께한 슈즈까지 들어간 컬러 조합 추천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는 패션 아이템들은 전쟁 이후 민간에게 보급되고 판매되면서 커티그 팬츠, 마원, 피시테일, 파카 등 아이코닉한 패션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중 독일군 스니커즈도 독일군 재련화를 모티브로 BW 스포츠, 아디다스, 마르지엘라 등 국내 많은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소재감, 컬러감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쯤 갖고 있으면 유행을 굳이 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쉐입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독일군 구매 고민을 할 때 어떤 독일군이 내 취향, 소재적으로 컬러적으로, 착화감적으로, 그리고 제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밈에서 출시한 독일군들은 총 6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요. 무난 기본 입문자분들에겐 블랙 앤 화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두 제품은 가죽과 스웨이드 콤비네이션 제품.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신기 좋을 컬러로 나온 거는 브라운, 그린, 핑크, 블루. 전체적으로 원컬러 스웨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컬러감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스웨이드 슈즈 관리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발수 코팅 처리되어 있어서 웬만한 오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저는 웬만하면 피할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개인적으로 발등, 발볼러분들은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지만 수제로 만드는 슈즈인 만큼 브랜드 측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방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왔는데 제가 FW 트렌드에 짚었던 크로스백,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가방들. 두 제품 모두 비건 레더를 활용해줬는데 크랙된 비건 레더여서 그 짜글짜글 주름지는 맛이 싼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팅감이 살짝 보여서 뭔가 유니크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하나는 둥그스러운 메신저 백이고 다른 하나는 깔끔한 스타일, 심플한 토트백이에요. 사이즈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나중에 겨울 시즌 코트 입고 막 부피감, 옷도 커지는데 거기다가 이 미니백 같은 거 하면 옹졸해 보이거든요. 근데 큼직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이에요. 코디에 얹을 슈즈를 고민하실 때는 우선 슈즈가 바지랑 이어지니까 바지 컬러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손에 많이 가신 블랙 팬츠부터 시작해봅시다. 블랙 팬츠를 골랐는데 화이트 스니커즈를 고르게 될 경우 너무 발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일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은 상의 쪽 어딘가에다가 흰색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흰 티셔츠 활용하기. 그리고 그 위에 아무 컬러 아우터 가디건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다 무채색이잖아요. 그래서 요 흰 스니커즈, 흰 티셔츠 활용법은 어떤 바지 컬러감을 가져와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흰색 스니커즈의 안전방 코디는 흰색 티셔츠다. 브라운 바지에도, 베이지 바지에도, 청바지에도. 그런데 꼭 흰 티셔츠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올블랙으로 입었어. 근데 신발이 뭔가 하얗게 동동 떠다녀. 그러면 흰색 계열의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자, 이제 블랙 팬츠에 블랙 스니커즈를 활용해주시는 건데요. 요 두 개 동일하게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하반신 전체가 블랙으로 통일되어 있으니 상의에는 사실 아무 컬러나 다 갖다 얹어도 됩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레이어링 고민을 하실 텐데요. 블랙으로 하반신을 통일하셨다면 레이어링 고민할 때 가장 쉬운 건 이너를 무채색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사실 아무 색이나 얹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활용하셔서 아우터를 무채색으로 까는 다음에 이너를 자유롭게 입으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쉬운 상반신 레이어링 방법은 톤온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가지 컬러를 갖고 밝은 색, 어두운 색을 얹는 거예요. 하지만 난 더 컬러 조합을 활용해보겠다 하신다면 FW 트렌드를 가져오는 거죠. 하반신은 블랙이니까 냅두고 상반신 뭐 레이어링, 가방 이런 것들을 FW 트렌드 컬러 조합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트렌디하게. 자, 이제 브라운 슈즈를 가져올 건데요. 블랙과 브라운이 하반신에 깔렸어. 요 컬러감들은 웬만한 색감들은 대부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신 쪽에 컬러를 활용하실 때 파스텔류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겠구나, 쨍한 컬러감은 조금 더 관종미를 뿜뿜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무드 정도를 활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뻤던 브라운과의 조합은 핑크나 뭐 그린, 청록 계열. 하지만 슈즈랑 조금 연결되게 입고 싶어요 하신다면 상반신을 슈즈 컬러와 톤온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쉬워요. 슈즈가 브라운, 상의 계열도 브라운. 하지만 조금 더 컬러풀하게 나는 시도해보고 싶은데 하신다면 르메르 들어와! 이렇게 룩북 사진이 마음에 드시는 컬러 조합이 있다면 캡처해두시고 활용하시면 꿀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컬러 포인트 슈즈 그린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린 슈즈라고 해서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채색을 활용해주시는 건데요. 아우터 레이어링 할 때도 무채색으로, 그래서 신발만 포인트 되도록. 다음은 슈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톤온톤 베이스로 가주시는 거죠. 싫다?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신다면 슈즈는 빼고 상의만 톤온톤 가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것만 알려줄 수는 없겠죠? 발전이 있어야지, 그치? 가끔 쨍한 옷을 입어주면 시선이 집중되고 화려해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때 사용하시면 좋은 컬러 조합은 보색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 컬러 반대편 쪽에 있는 색감이 보색 컬러인데 그 근접한 애들까지도 근접 보색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색 컬러를 활용할 때 짙음, 농도, 밝기 이런 세심한 것까지 고려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인트 컬러 슈즈는 핑크! 남자는 핑크지? 하면서 핑크 옷은 어려우셨다면 슈즈로 핑크! 가장 쉬운 방법은 무채색을 활용하자. 그 다음 방법은 상의에 톤앤톤을하자. 그런데 이때 좀 컬러풀하게 입고 싶어 활용하면 되는 게 뭐다? 보색 활용하기. 핑크 반대편 하늘색. 투머치 컬러다 하신다면 아우터로 색을 좀 죽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 요망한 컬러감의 블루 슈즈. 가장 화려한 색감이고 제가 신은 컬러인데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제일 안전한 조합은 뭐다? 무채색 활용하기. 그 다음으로 쉬운 건보다 톤온톤. 블루색이니까 하늘색 셔츠, 톤온톤.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브라운과 매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레트로한 무드가 날 것 같고 이쁘겠다. 요것은 내 취향이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 팬츠 활용하기는 끝났는데 앞서 설명드린 전체 조합들은 그레이 팬츠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 팬츠는 가을에 입으면 좋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 팬츠들이에요. 블랙 스니커즈부터 시작해볼게요. 흰색 스니커즈 활용과 비슷한 조언인데요. 블랙 슈즈가 동동 떨어지지 않게 상의 쪽에 블랙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운이니만큼 가방 또한 브라운 톤온톤으로 매주셔도 좋고 싫다? 검정밖에 없다 하시다면 블랙을 매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블랙 슈즈를 신 때 옷에 블랙 넣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FW 트렌드 뭐가 이뻤어요? 르메르 요 조합. 블랙 벨트, 블랙 가방 등을 활용해줘서 액세서리 포인트 룩 조합. 개인적으로 이 조합을 제가 진짜 많이 트라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브라운 팬츠에 브라운 스니커즈를 사용하는 조합인데요. 톤온톤으로 전체적으로 매칭을 해주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브라운이다, 투머치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하반신이 브라운 톤온톤이 됐다 하신다면 상반신에 클래식한 베이스 톤들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상의 컬러를 넣으실 때 좀 뚝 끊겨 보이지 않도록 저는 톤인톤을 좀 고려할 것 같은데요. 베이지 바지에는 라이트한 컬러감을, 브라운 팬츠에는 좀 더 어두운 컬러감을. 그런데 이때 바지 슈즈 톤이 너무 똑같다, 모노톤 룩을 연출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피할 것 같습니다. 베이지 팬츠와 브라운 슈즈를 갖고 왔을 때 적극 추천드린 컬러 조합이 있는데요. 클래식 필살기 조합, 하늘색 네이비 베이지 브라운. 굉장히 프레피하면서도 아이비리그 모범생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조합인데 이때 블랙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그린 슈즈를 가져올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린 쇼핑 많이 하셨죠? 깔맞춤 조합. 그런데 이런 깔맞춤 조합이 살짝 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슈즈와 톤온톤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즈가 다크 그린인 만큼 제가 추천드릴 조합은 또 프레피 아이비리그 이런 무드의 컬러 조합인데요. 네이비 하늘색 그린 베이지 톤. 이 톤 진짜 예쁘다. 다크 그린 베이지 레몬 조합도 굉장히 예쁘다. 자, 다음은 핑크 슈즈. 옷 자체는 톤온톤 매칭을 해주시되 슈즈 핑크는 포인트로, 혹은 톤인톤을 활용해서 핑크랑 어울리는 파스텔 결류 상의를 아무거나 얹어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핑크랑 하늘색 요 보색 조합이다. 그리고 다음 추천 조합은 제 추천 조합인데요. 로맨틱한 컬러 조합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브라운과 살구색과 네이비와 핑크 조합. 요거 살짝 어린 왕자 조합. 자, 마지막은 요 브라운 계열 팬츠의 블루 슈즈. 팬츠와 이너는 톤온톤으로 해주시고 신발이 너무 동동 뜬다 하신다면 아우터나 가디건을 신발과 톤온톤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튀는 맛이 있기 때문에 하늘색 셔츠와 톤온톤을 해주셔도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트라이프 셔츠. 이왕 통통 튈 거 상콤 발랄하자.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레트로한 감성의 컬러가 먹먹한 그레이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조합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통통 튄다는 말을 갖고 와가지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자, 다음 팬츠는 신발을 정말 제대로 뽐낼 수 있는 크림 화이트 팬츠를 다뤄볼게요. 우선 제가 굉장히 땡기는 조합부터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 네이비 앤 화이트 조합. 그런데 여기에 브라운 악세사리를 활용해줘서 부드러운 남친 룩을 연출해주시는 거죠. 아니면 내가 꼭 해본다는 건 뭐예요? 르메르 조합! 그대로 갖다 베끼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모든 컬러 조합들을 화이트 팬츠랑 활용하실 수 있다. 어려운 조합도 된다. 보색 활용법도 가능합니다. 슈즈와 상의의 보색 조합. 아니면 신발과 상의는 보색 조합 이지만 상의와 아우터는 톤온톤으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각 슈즈 컬러별 추천 컬러 조합입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슈즈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색조합을 하면 좋을지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색조합이 전부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패션은 자유로워야지. 그래야 재밌지. 님에서 다양한 컬러들의 슈즈와 포인트 가방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컬러조합을 보여드리기 참 편했습니다. 현재 님 공홈에서 스토커즈 전용 추가 할인 10% 쿠폰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시도해보셔야겠죠? 스니커즈 한 분, 가방 세 분, 이렇게 총 네 분께 이벤트 진행될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실 때 도전할 수 있는 즐거운 그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컬러 조합 너무 힘들어.